안녕하세요. 힐링TV 홍특보입니다. 오늘도 힐링을 찾아서 높은 산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벚꽃상황, 개상황, 말꽃버섯 등이 있나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시면서 어떤 곳에 이런 야경버섯들이 자생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박달나무 뭐 이런 것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많이 쓰러진 게 보이는데요. 잘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뭐 완전히 너덜지대입니다. 돌이 상당히 많죠. 위에 나무가 큰 거 하나 부러지게 있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 오래됐네요. 보니까 그래도 잘 이 근방에 쓰러진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도 박달나무도 저래 있고 그런데요. 박달나무에는 박달 상황이 자생하죠.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낙엽이 제 발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네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쓰러진 나무 많이 있는데요. 버섯이 자생하는 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가 900고지가 지금 넘거든요. 근데 저 아래 그 동네 가물가물하게 보이네요. 높은 산에는 보니까 좀 춥네요. 땀이 그래 많이 나고 그러더니 아주 식으니까 춥네요. 이렇게 돌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데를 원래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빠지겠으면요. 뭐 막 쓰러진 게 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내려 쓰러진 나무도 보이죠? 찾아보고요. 여기 버섯이 보입니다. 버섯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개 상황입니다. 저 보이시나요? 개 상황이 이렇게 많이 났네요. 이 쓰러진 나무에 개 상황은 언제든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래 위에 개 한번 나면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큰 게 이렇게 하나 나 있죠? 이쪽으로 쫙 났습니다요. 이거 아깝네요. 좀 오래돼서 고사가 됐고요. 이쪽 한번 보세요. 위에는 이렇게 청태가 껴 있죠. 근데 쭉 난 게 보이죠. 개 상황이 한번 나면 이렇게 납니다. 부러진 나무는 꼭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건 아주 완전 대물입니다. 개 상황 대물입니다. 아주. 저기도 났죠. 좋습니다. 좀 보세요. 위에는 청태가 이렇게 껴있죠. 여기 이래 보세요. 개 상황이 이렇게 많이 난 걸 볼 수 있네요. 이야, 진짜
진짜 보기 좋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아, 여기에도 요청태가 이렇게 껴있죠. 아, 요것도 상황버섯입니다. 예. 아, 이 근방을 자세히 뒤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예. 이 개 상황은 말이죠. 아, 원래 상황버섯 중에서도 상당히 아, 귀한 그런 버섯입니다. 그리고 이 개나무가, 아, 원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이제 모르시겠지만,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지똥나무라고 하는 아, 그 나무가 아, 개나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야산이나 이제 그런 데 있는 그 지똥나무에는 그게 이제 개나무죠. 그런데는 이 개 상황이 아, 달리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런 고산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고산에서만 볼 수 있는 아, 그런 아, 그 개 상황입니다. 예. 그 개 상황은요, 아, 효능을 보면 예, 갑산선암, 그리고 예, 폐암, 그리고 뭐 각종 면역력 질환에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아, 고혈압 등에 아주 좋은 상황버섯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이제 뭐 상황버섯은 다 좋지만 아, 각종 그 이제 상황버섯들을 보면 워낙 이제 나는 그 수가 소량이어서 아, 소비자 여러분들은 에, 국내산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국내산을 아, 사서 드시기 위해서는 아, 그 믿을 만한 사람과 아,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꼭 그 필요하신 분들은 에, 저희 마냥 직접 채취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아, 그 국내산 아, 그 상황을 아,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 저희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상황을 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 취미 삼아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그 저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에, 올리느라고 이렇게 에, 제가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기도 또 하나 있네요. 아, 이 상황은 또 아주 도톰하니 좋네요. 잘 보시죠. 예, 도톰한 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보이네. 아, 여기를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러진 나무, 아, 이런 데를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여기는 더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쪽에 저 나무를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저 나무로 물로 가서 볼까요? 저 나무는 개나무가 아니네요. 이것은 나무가 아니고요. 아, 제가 그 지금 그 보여드렸던 그 개 상황을 채취를 해서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요, 이렇게 딸 때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 아,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 부러졌네. 아,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 아, 부러뜨리고 말았네요. 아, 여기는, 아, 이런 것은 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쉽게 따지는데 어떤 것도 부러지네요. 예. 그런 것은, 아, 이렇게 상당히 큰, 아주 이 개상황이 이게 대문이 속으로 들어가는 아, 그런, 입니다. 예. 이것도 예. 여기 이제 제가 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시청자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는데요. 제 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손보다 원래 크죠? 예. 아, 그리고 요거를 아, 다 한번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지요? 네, 여러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도 잘 찾아보시면 이런 곳에서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데는 될 수 있으면 조심하시고요. 그런 이제 이런 버섯을 따기 위해서는 책도 사다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면 산에 가시면 좀 쉽게 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